요 양자택일 이것도 행동과학을 좀 알아보는 실험인가요? 그렇죠. 심리학에서 낙관주의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국내 사망 원인 1위 암. 인간은 자신은 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건강을 소홀히 한다. 하지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무려 814만 5060분의 1인 로또는 왠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기꺼이 사고 난다. 신경과학자 탈리 샬롯은 대부분의 인간이 이러한 낙관주의적 편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 네. 졸업반 학생들한테요. 네가 10년 후에 연봉이 얼마 이상 될 확률, 성공할 확률, 뭐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과 네네. 어떤 병에 걸릴 확률,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확률을 추정하게 했는데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미래의 긍정적인 일은 과대 추정합니다. 나한테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10년 후에 벌어질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확률을 과소 추정하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나에게 좋은 일은 생길 확률이 높고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은 낮다.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네. 거군요. 그 낙관주의적 편향이라는 건 뭐냐면 나한테 설마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네네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진 모든 종류의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상하기로 한 사람에게 몰아줄 확률이 높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눠 먹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까? 거의 다 몰아주기로 갈 확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결국은 내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저기 이거 먹고 토하라고 해놓은 거 아니야, 저거? 제가 저걸 마셔봤거든요? 네. 저희 집을 많이? 네. 저 만약에 몰아주기에서 한 명 저거 걸리잖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엔디는 나눠 먹자는 것 같은데요? 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 뭐냐면 이제 우리 7명이죠 지금 7명이죠. 7명이 마시면 서로 대화가 되는데 한 명이 뭐라고 하시면 그 친구가 나를 알 생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오늘은 까날이에요. 한 명 마신다고 하면 저는 재성이가 마셨습니다. 저는 재성이가 마셨습니다. 자, 저는 그냥 네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자, 그게 아니었다 바로. 그게 아니라 자, 재성이! 이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서로 설득할 수 없고 제가 처음에 네. 말씀했듯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가 아니고 그냥 저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방금. 자, 지금 이제 투표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의견을 나눈 거고 그리고 어떤 게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들의 소신대로 투표를 할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는 결정했습니다.